옛날 옛날에 우리 잉여 초등학교에는 무서운 괴담이 하나 있지. 꿀꺽. 리아야, 우리 잉여 초등학교 옆에 낡은 폐교가 있는 거 알지? 원래는 그곳이 옛날에 사용되었던 우리 학교였대. 그런데 옛날에 전교 1등의 팔다리가 꺾인 채 거꾸로 떨어져 죽었던 사건이 있는데, 본인이 1등이 되기 위해서 전교 2등이 밀었다는 소문이 있었어. 그 후 학교 신건물이 생겼고 그 건물은 쓰지 않으니까 철거하려고 했지. 하지만 철거하려고 하는 철거반 아저씨들이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는 거야. 하지만 그곳에 또 일하시던 분들이 모두 같은 말을 했지. 판자리 꺾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! 그 후에 그래서 철거하지 않고 저기에 낡은 폐교를 그냥 냅둔다는 거야. 에이 뭐야, 짱수시하네. 이게 다가 아니야! 집중해! 꿀꺽. 그 후에 우리 학교에 늦은 밤까지 공부하던 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. 괴담으로는 옆에 낡은 건물 학교는 계단 쪽이 유리창으로 돼 있어서 계단으로 누군가 내려오면 훤히 보이거든? 그런데 그 계단 쪽에 누가 봐도 관절 꺾인 귀신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쪽 건물로 뛰어와서는 그 공부하던 학생을 잡아먹었다는 거야. 뭐? 어때? 무섭지? 에이, 나였으면 계단으로 내려오는 걸 목격했을 때 도망쳤을 거야. 아이 시시야, 아이 시시야. 시시하다면서 왜 바지는 이렇게 축축? 얘들아, 얘들아, 좋은 아침이란다. 어제 선생님이 해오라 하던 숙제는 해왔겠지? 안 해왔으면 교장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오세요. 댕댕아, 내가 또 무서운 얘기 해줄까? 뭔데? 나 숙제를 안 해왔어. 나도 이걸 어쩌면 좋지? 아, 난 다 했다. 숙제 안 했다고 똑같이 10번씩 쓰라니 너무하셔. 벌써 손가락이 쥐가 낸 것 같아. 넌 언제 다 해? 나 세 장 정도 남았어. 같이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나 오늘 엄마가 빨리 오라고 했어. 미안, 나 먼저 간다. 잘 가. 제2세계 1차 대전 1914년도부터 4년간 계속되었으며,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, 이걸 언제 다 쓰냐. 나 깜빡 잠들었네. 교과서만 보면 이렇게 잠이 쏟아진다니까. 그나저나 몇 시지? 뭐니? 뭐야, 벌써 밤이잖아? 이렇게 늦으면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날 텐데. 빨리 집에 가야겠다.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. 저게 뭐야? 저게 뭐야? 빨리 도망쳐야 돼. 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게 10초도 안 걸렸어. 저 스피드 뭐냐고. 지금 학교에서 나가려고 하면 잡히고 말 거야. 진짜 피면 나 죽을 거라고. 숨어야 돼.
이쯤에 빨리 몰래 나가야 돼. 난 죽고 말 거야. 학생! 여기서 뭐해? 이 시간에 학교에 있는 학생은 너뿐일 거야. 아저씨, 너무 무서웠어요. 이상한 귀신이 저를 쫓아왔다고요. 엥? 얘가 꿈을 꾼 거 아니니? 빨리 집에 가렴. 집에서 걱정하겠다. 도대체 뭐였을까? 내가 진짜 꿈이라도 꾼 건가? 아저씨,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조문학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? 제발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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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. 에이, 정말 귀찮게. 아유, 알았다. 알았어요, 빨리 가요, 빨리 가요. 아저씨, 감사합니다. 엄마! 아니 진짜로 내가 그거 본 거 같다니까. 말도 안 돼. 그냥 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였는데.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는걸. 아 맞다. 리아야, 너 어제 숙제는 다 하고 갔어? 어제 다 쓰고 학교에서 잠들긴 했는데. 맞다. 책상 위에 올려놨지?